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기차. 다시 들으십시오. 기차. 27번 문제입니다. 금지. 다시 들으십시오. 금지. 28번 문제입니다. 배가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갑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28살입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환승을 합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환승을 합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저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다 좋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다 좋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37번 문제입니다. 이 식당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유명한 집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집으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식당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유명한 집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집으로 가요.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가 재미있어요? 39번 문제입니다. 아침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을 먹어요? 40번 문제입니다. 누구 만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 만났어요? 41번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해요? 42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에 놓을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다음은 43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두원 씨, 생일이 언제예요? 7월 8일이에요. 5일 후에 생일이에요. 리안 씨의 생일은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생일이 내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원 씨, 생일이 언제예요? 7월 8일이에요. 5일 후에 생일이에요. 리안 씨의 생일은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생일이 내일이에요. 44번 문제입니다. 마리아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어요. 한국에 6개월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친구가 별로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그래요? 그러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때요? 마리아 씨, 영화 좋아하지요? 그러면 영화 동아리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마리아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아휴, 이번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어요. 한국에 6개월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친구가 별로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그래요? 그러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때요? 마리아 씨, 영화 좋아하지요? 그러면 영화 동아리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45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오늘 숙제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숙제가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오늘 숙제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숙제가 없어요. 46번 문제입니다. 저는 의사예요. 저는 은행에 다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의사예요. 저는 은행에 다녀요. 47번 문제입니다. 지호 씨,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수미 씨는 이사하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사가 빨리 끝나서 괜찮았어요. 참,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을 주말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요? 그럼요. 꼭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호 씨,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수미 씨는 이사하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사가 빨리 끝나서 괜찮았어요. 참,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을 주말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요? 그럼요. 꼭 갈게요. 48번 문제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소설, 잡지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주민 여러분께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DVD도 빌려드립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소설, 잡지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주민 여러분께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DVD도 빌려드립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그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산 옷들인데 지금은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버리지 말고 사거리에 있는 푸른 가게로 가져가세요. 푸른 가게가 뭐예요? 거기는 옷을 갖다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옷을 다시 싸게 팔아요. 그리고 옷을 판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요? 그럼 더 가지고 갈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그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산 옷들인데 지금은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버리지 말고 사거리에 있는 푸른 가게로 가져가세요. 푸른 가게가 뭐예요? 거기는 옷을 갖다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옷을 다시 싸게 팔아요. 그리고 옷을 판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요? 그럼 더 가지고 갈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